네, 2019 MIK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에모그린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에모그린의 정명옥이고요. 지금 보는 제품은 실내에서 태양 없이 식물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되게 아름다운데 간단하게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보통 집에서 화분을 많이 이렇게 키울 때 불편하게 물 주는 거, 그다음에 그 태양빛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죠. 근데 이 제품은 태양이 없어도 LED가 태양을 대신하고, 물은 보통 위에다가 물을 주시잖아요. 밑에 물통에다만 채워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식물 쪽에 공급이 돼서 적정한 습도가 유지가 돼서 식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혹시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 물을 주는 네, 건가요? 네. 근데 화분을 키울 때 화분 네. 이게 디자인 용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네. 뭔가 좀 젊은 분들도 되게 선호하는 디자인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LED라는 이제 광원을 사용하다 보니 LED는 다양한 컬러를 연출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식물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조명을 또 달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감성 조명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감성 조명이라면 여기 위에 네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리가 이게 조명이 바뀌는데요. 네네네. 보통 그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예리한 판단력을 할 때는 이 화이트 조명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는 이런 화이트 조명의 밝은 조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힐링을 필요로 하거나 마음을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옐로우 노란 조명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조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서 야채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다육식물이나 아니면 일반 식물 햇볕을 좀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 세 번째 조명을 켜주시면 식물이 너무너무 싱글싱글하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또 식물 추천, 혹시 네네. 여기에다가는 어떤 식물이 네. 더 이쁠 것 같다, 혹시 대표님께서 어떤 식물을 더 추천해 주실까요? 아, 저는 물론 씨를 뿌려서 야채, 채소를 재배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 이제 실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정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을 여기에 한 8에서 10포트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심어서 실내 공기정화도 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리면 좋으실 텐데요. 키가 너무 큰 식물보다는 이것처럼 키가 좀 작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생명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네. 사실 이런 좋은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같은 제품 개발자들이 PR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지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품 홍보도 하고 이런 또 인터뷰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미팅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네네. 계속 기다렸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아,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해외 수출을 좀 주력으로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내에 마켓을 좀 겨냥해서 이 좋은 제품을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얼른 빨리 이 좋은 제품 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MIK 에모그린 파이팅! 파이팅!